고역 있죠? 1946년 이궁땅이라고 하는 그 샹숑 가수가 불러서 유명해진 곡인데, 1950년 이궁땅의 그 애인 에디트 디아프가 아주 완성을 시켜서 아주 히트를 친 이런 곡입니다. 아주 가을 정취에 꼭 맞는 이런 곡인데, 혹시 옛날 대학 시절, 학창 시절 이런 곡을 들으면서 데이트했던 이런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2016년 7월 9일날 아마 판듀 보시죠? 이선희와 예진아 씨가 이 곡을 아주 국민들을 아주 열광에 도와주어 맞추게끔 했었습니다. 아름다운 강산, 색소폰 앙샹블로 들어본 그 아름다운 강산 어떤 소리가 났다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